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미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잡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말지도 말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냐. 오직 구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새벽 시간에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새벽에 훈련을 받으며 어디 가서 우리를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보며 어디 가서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빌 수가 있겠나이까.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왔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며 멍청한 판단하지 않도록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도하심 따라 최선의 선택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의 교회의 문제에 에바브라가 와서 교회를 개척한 자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보냈고요. 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가운데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레위기 11장의 규정에 의하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나 율법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과 지침을 내려주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16절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지금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네, 이거 지켜야 된다.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으니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고기는 먹어라. 오징어는 먹지 말고 물고기는 먹을 수 있어. 오징어는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 상어, 낙지, 고등어, 명태 다 먹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기,
절기는 우리가 잘 알죠. 절기의 시작은 사실 안식일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 읽어보면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 초하루 안식일. 달을 지키는 달, 달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래서 이 달에 뭐 찾아오는 이런 것을 또 지켜야 되고 또 명절, 절기,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할례, 할례는 11절에 2장 11절에 할례를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의 규정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저기 어디가 그냐면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회라는 그곳에선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일 안식일이 중요한데 왜 언제 예수님이 제7일 안식일을 폐지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 당연히 지켜야죠. 안식일을.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오셨는데.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가장 경건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율법에서 찾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때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BC 1446년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천지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을 볼까요? 안식일 교회가 공부를 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아마 이 어쩌면은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본다면 기독교 가운데 가장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데고 많이 알고 있어요. 성도들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엘렌 지 화이트라는 여사가 쓴 책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서 꼭 그가 해석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래서 그대로 지켜가는데 다 나중에 그 들통이 났어요. 다른 사람의 책을 갖다가 보고했다는 것이 다 들통이 났는데도 자 어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재림이 언제 한다? 예수 재림교라고 해야 하냐면 재림하는 1843년인가요? 몇 년에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할렐루야. 혹시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딪힌 게 있으면 사도 바울을 과감히 쳐내셔야 돼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가 얘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이 근간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안식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안식했다고 우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으로 나와 있나요? 명령 나와 있지 않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안식하시니라 또는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실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시라고 피곤하셨을까요? 천사가 피곤하나요? 영적 존재가 피곤하나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안식하라는 말은 원문의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이 샤바트는 그치다, 그만두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그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들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원문은 그쳤다는 말이에요.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그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그런데 언제 명령했나요? 안식일 지키라고? 아담이 안식일 지켰다는 말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이삭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야곱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된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 원문 똑바로 얘기를 해야죠. 언제 명령하셨나요? 지켰나요? 모세 때 비로소 출애굽기 20장에 그때 넷째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2절 3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만드시던 일을 것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제가 직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만드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그치고 난 말이 없어요. 성경에. 모든 이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그치셨다. 이거예요. 이거 원문입니다. 뜻이. 안식하셨다. 쉴다는 말은 쉰다는 말은 나중에 추가된 말이에요. 나중에. 왜냐하면 어차피 그날이 그쳤다라는 거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일하지 말라. 그걸 안식하라는 말로 그날을 일하지 말라.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날은 이제 그날이잖아요. 안식했다는 말이.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날 안식하라고 쉬라고 그랬는데 왜 예배를 나오라고 하느냐. 피곤하게. 우리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여섯 동안 쉬서 일하는데 일곱째 날 또 나와서 또 이 예배드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라고 하냐.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안식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의미는 세상 모든 일을 그치고 너 이제 너 원래 영혼이 중요하잖아. 근데 육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해서 너를 먹지만 하루만큼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고 네가 죽어서 갈 그 나라에 하나님이 뭐라고 너에게 얘기했는지 네가 돌아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는 마귀 말 듣고 결국에 이 죄짓다 지옥 가는 거야. 그날 나와서 회개하고 그날 제사 드려서 너의 죄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바로 가고 있나 생각해 봐야지. 그런 의미죠.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빨아 그 다음에 만드시던 아싸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마치신 것도 없어요. 일로부터 그만두셨기 때문이다. 그날에.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그쳐서 완성했다. 그 말이었지. 일곱째 날에 그런 말이었지. 일곱째 날에 안식해서 쉬어라. 명령 없다니까 쉬어라. 뜻도 안식한다는 말이 쉬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날 그치셨다라는 것이 원뜻이에요. 원뜻. 그러다 나중에 그쳤다 안식했다는 말이 쉬셨다는 것 이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일곱,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은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일곱째 날을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 잘못 얘기한. 다시 골로새서 2장 16절.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는 최초의 성경 해석자를 사도 바울로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도 있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야고보, 히브리서 기자, 유다 이런 사람도 성경 기록자죠. 다 봐야 되겠죠. 중심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에 장차 오려고 하는 것들의 그림자이나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가 오기 전에 진짜가 뭔지를 예시해 주는 샘플로 예행 연습이자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진짜가 오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 우리가 진짜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초등학문인 거예요. 초등학교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에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기본 훈련이었다. 이건 기본 훈련. 진짜를 파가 몸은 그리스도의 것. 몸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표로 가르쳐 준 거다. 안식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우리가 진짜 쉼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서 쉬지 지옥은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불못에서 늘 고통받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음식이든 절기든 간에 유월절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은 우리의 장막을 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러한 그 의식법들은 전부 예수님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의식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는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 안식일, 달 초하루, 절기 뭐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해 안식년, 명제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희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저희 율법은 다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안 지켜도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안 지켜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가능해도 상관없잖아요.
하느님 무슨 저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피 흘려서 다 죽었는데 그 죄값으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값에 다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간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죄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주목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하여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마음을 품고 보면은 이미 간음했다. 율법을 훨씬 더 확장시켜버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데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막 하고 막 그러면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살인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냥 사람의 목숨만 끊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해서 욕하는 것까지도 다 살인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장됐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딱 보면은요, 이제 오늘 저녁에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이제 금신 얘기들. 그건 뭔 얘기냐면은 11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할 거예요. 11조는 폐지되었느냐. 근데 잘 보세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 가운데에 의식법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들이 법이 있어요. 네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음식법. 이건 다 예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 환상을 통하여서 다 이미 다 폐지되었다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도 베드로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의식법. 그 다음에 제사법. 제사? 우리 제사 안 지냈잖아요. 양과 소 다 잡아다가 제사 안 지냅니다. 예배드리지. 그래서 제사법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절기, 이 절기 날, 날에 관한 날과 달과 달기 있잖아요. 이 절기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미 다 폐지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첫 번째 아 정결 할렐루야. 네. 정결법 네 번째가 정결법이에요. 네, 정결법.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80일 동안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40일 동안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붙잡았다 입술을 가리고 막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요. 그런 정결법들이 해산 후 정결법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으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런 그 의식법들은 다 이미 폐지됐어요. 근데 십계명 도덕법은 폐지 안 됐다고요. 십계명은 폐지 안 됐어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서는 뭐냐? 아, 사계명으로서 십계명을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 하면 안식일은 예표다. 이건 그림자여 의식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는데 의식법은 폐지다. 맞아요. 그것이 딱 정답인 거예요. 의식법으로서 일주일이 땡 되면은 토요일 아침,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식으로 그 안식일 날을 무조건 그냥 일하지 말고 그날은 불도 촛불도 켜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안식일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이고 우리는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은 폐지 안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모든 것을 그치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안한 안식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귀신이 날마다 그를 억하여서 귀신에게 시달림으로 일평생 오늘날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립니까? 이 다 귀신이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괴로워요, 괴로워요. 맨날 귀신에게 시달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몰라요.
이 도덕법으로서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구약의 안식일 아래 아닙니까? 구약의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로부터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했구나.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이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오늘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긴다 해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은 정터 그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수의 부활하신 날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다가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제사법도 끝나버렸고 유대인들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AD 70년 이후에는 이제는 뭐 안식일이 뭔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제사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321년에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라고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날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므로 일주일에 하루를 대제국이 처음으로 유대인 말고 처음으로 쉬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일요일을 쉬라. 그래서 그날 주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일요일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쉬니까 그날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식법들은 폐지되었다. 율법은 크게 세 종류예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아까 네 종류 의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고 재판법이 있습니다. 재판법. 어떻게 재판하나. 그 재판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뭐 이건 지킨다 안 지킨다는 거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도덕법은 폐지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율법 중에서 도덕법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계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율법 중에서 도덕법만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원문에 계명들. 십계명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십계명. 예,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것이 결국 성도들이 인내할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에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다가 재림할 때 예수님 뒤를 따라오느냐. 20장 4절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아주 키포인트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네.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이런 이런 십계명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결국에 지키지 않은. 그래서 지켜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고요. 지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아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은 주님 오실 날까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못 지키는 것을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 그 사실을 믿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헷갈리는지 안식일 교회를 들어보면 안식일 교회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하여 오늘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금식하지 않으면은 무슨 경건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호도한 데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